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올랐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외교 세일즈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중국 출장 4일째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꼽히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만났습니다. 허 부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측근 그룹 중에서도 경제 분야에 대해 막강한 실력가로 꼽힙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와의 개인적인 인연과 경기도의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한 만남으로 분석됩니다. 김 지사와 허 부총리는 회담에서 한중관계 비전을 공유하고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랴오닝성 당서기 등을 만나 침체된 광역정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투자 확대와 교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정치 관계가 어쨌든 양국 간의 관계가 어쨌든 지방 정부 간의 교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하튼 지방 정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또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중국과의 광역 정부 차원의 교류를 강화한 김 지사는 이달 말 투자 유치를 위해 호주 출장길에 오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